그 보통 사람들이 그 난감한 일을 당할 때에 이 딜레마에 빠졌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딜레마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보니까 이 헬라어인데요 합성어입니다. D라는 단어하고 이 레마라는 단어가 합성된 헬라어가 딜레마인데 이 D라는 헬라어는 둘 혹은 두 번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레마라는 이 단어는 제안, 명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어로 이 딜레마는 이 황소의 두 뿔을 비유해가지고 이제 영어로 딜레마에 빠졌다 이 표현을 보니까 on the horns of a dilemma 이 뿔을 개념으로 해서 이 딜레마를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이 딜레마가 뭐냐 하니까 이 황소의 두 뿔 중에서 어느 뿔을 잡든지 간에 다른 하나에 바칠 것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이게 딜레마라는 겁니다. 그 제가 이 딜레마라는 이 단어를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단어가 불쑥 떠올랐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상태가 바로 이게 이 황소의 두 뿔 중에 이 뿔을 잡으면 저 뿔이 들이받고 저 뿔을 잡으면 이 뿔이 나를 들이받아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그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딜레마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과 담 쌓고 제멋대로 살면은 세리와 창녀로 표현되는 막장 인생으로 그렇게 떨어져 버리고 그런가 하면은 그런 저질 인생이 싫어가지고 어떻게 쓰든 율법을 붙잡고 그렇게 해 노력을 하다가 보면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종교적인 위선자가 돼가지고 더 역겨운 인생이 되어버리니 그게 딜레마라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바로 이것을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살자니 타락의 자리로 빠지는 것 같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이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그래서 그 죄인 된 자기의 모습만 점점 부각이 되니 이게 바로 딜레마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빠져버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 율법이라는 늪에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늪에 빠진 상태로 가만히 있자니 죽을 것 같고 살아나려고 바둥거릴수록 점점 늪에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인생을 불쌍히 보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대안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뭘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한 게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 보니까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뭐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각종 기적을 베풀어주시고 이런저런 장애인들을 치유해주시고 이런 거를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건 믿음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냐?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 피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의 피를 믿는 게 뭐냐? 바로 이 질문에 대하여 바울이 용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요. 속량이라는 용어가 하나고 그 다음에 화목제물이라는 용어가 또 다른 하나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용어는 24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속량은 이게 성경적인 용어 또 어떤 기독교적인 용어 또 이게 어떤 신앙적인 용어 영적인 용어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건 그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던 용어라는 겁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 노예 시장 있지 않았습니까? 이 노예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예를 내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이제 그를 내 종으로 그렇게 부리는 그 당시 노예 시장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고는 노예 증서를 받아가지고는 그 노예가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너는 이제 이 시간부터 해방이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게 속량이에요. 지금 바울이 어둠의 자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악에 얽매여 있는 영적으로 죄악의 노예가 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속량해 주시는데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악에 빠진 우리 인생을 돈을 지불하고 건져주신 게 아니고 그분의 피,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이걸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화목제물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 나오는 이 화목제물이란 것은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는 제사,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근데 여기 화목제물 할 때의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슐라밈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와 뿌리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조화, 안녕, 평화 이런 뜻을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의식으로서의 이 제사를 화목제물이라 그러는데, 방금 읽은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가 아니고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피, 생명을 통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왜 믿음의 핵심이 그의 피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는지 아시겠죠? 저는 오늘 새벽에 이 찬양, 이 설교를 쭉 정리하다가 옛날 우리 어른들이 이 구원의 감격에 기뻐 부르는 찬양 하나가 불쑥 떠올랐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이 찬양은요, 제 어린 기억에 이 못하네 시리즈예요. 계속 못하네, 못하네, 못하네. 2절에도 보니까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또 3절에 보니까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계속 못하네, 못하네, 못하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하네가 뭐냐 하니까, 되겠네가 뭐냐 하니까,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동요같이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또 동요같이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리를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으로, 자기 삶을 통해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은요, 이 찬양을 부르면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논리나 이론과 머리로 이 말씀을 받아서 또 유치한 거 하나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그 어리석은 자들의 겉모습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성도님들이 아니라 이 단순한 것도 진리는 원래 단순한 거예요. 사랑해. 가장 단순한 거기에 가장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 보혈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머리로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삶으로 이것을 맛보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내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이거를 점검하는 세 가지 질문 이 질문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 질문을 드려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율법을 의지하는 삶이냐? 십자가로 상징되는 은혜를 의지하는 삶이냐? 이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24절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 노력으로 얻는 구원, 율법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미국 집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지지난 주네요 벌써 이제 인천공항을 향해 가는 그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요 뭐 온통 어쨌든 뭐 두 주 뒤에 설교하든 3주 뒤에 설교하든 머릿속에는 늘 이제 이 설교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버스 안에서도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위한 본문을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갖고 다닙니다. 어디든지 프린트를 해서 이번에 미국 갈 때도 이 프린트에서 본문을 뭐 아마 한 100번 가까이 읽었을 거예요. 계속 본문은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버스를 제가 탔는데요. 그래서 이제 버스 안에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쭉 들어왔더니 아 세상이 거기에요. 제가 이제 두 주 뒤에 오늘 이 하게 될 이 설교에 엑기스를 어떤 성도님이 거기에 올려주신 거예요. 게시판에다가 제목을 보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문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제가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흠 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버스에서 이 글을 읽고 나가지고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노트북을 꺼내가지고 이 글을 제가 복사를 해서 제가 이 설교문 안에 집어넣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이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설교의 핵심을 지금 올려주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율법을 의지하는 삶. 내가 내 어떤 의를 이루어가려고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내는 구원이 신앙이 아니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분의 피,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의 보혈. 그래서 우리가 애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문제예요. 여러분 죄가 이 땅에 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다 깨뜨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독립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죄가 들어왔다면 은혜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속량, 그분의 피를 대가지불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은혜라는 것은요 관계 회복의 문제이고 위탁의 문제예요. 내가 바둥바둥거리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30대 때도 뭐 젊은 목사 때 설교할 때 은혜 많이 제가 사실은 그 떠들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뭘 모르고 그냥 막 했던 것 같아요. 50이 넘어가면서 이제 제가 이 은혜가 뭔지를 그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우리 교회에 그 30대 목사님들이 막 은혜 막 설교하면 내가 속으로 저거 나처럼 저거 잘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은혜 입으로 떠든다고 은혜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요, 그 위탁해 드리는 거기에. 그래서 지난 제 삶을 돌아보면은 참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은혜의 삶 아닙니까? 저 같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실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점점 이 은혜가 뭔지를 절실하게 느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점검하는 두 번째 잣대가 있는데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율법 그러면서 내 행위, 내 의, 도덕성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이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감정이 있는데요, 그게 감격이에요. 은혜에 대한 감격.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이제는이라는 이 단어는요, 제가 박윤선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이제는이라는 이 표현은 아주 힘있게 말하는 어투이다. 이 역설체는 기쁨에 넘치는 새 시대의 출현을 지적한다. 이 이제는은 대환희의 폭발, 대감사의 연출을 일으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이 글로 읽어서 놓치는 게 참 많습니다. 이걸 연극으로 보면은요, 이 그러나 이제는 할 때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감격,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이 뿔을 잡으면 저 뿔이 나를 찌르고 저 뿔을 잡으면 이 뿔이 나를 찌르는, 또 늪에 빠져가지고 그 상태로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헤어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지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우리를 향하여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감격.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감격이 없다면 이미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을 같이 살펴볼 때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를 왜 썼습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로마서 1장 15절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너희가 누구냐 보니까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니지, 바울이 이미 복음을 다 알고 있고 믿음 좋기로 소문난 그 사람들에게 뭐하러 그 반복해서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겁니까? 이론 하나 더 세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할 때는 거기에 머리로만 아는 복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소개하는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이론적으로 아는 복음은요, 유치한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이 만든 동요 같은 게 믿으면 하겠네, 뭐는 안 되네, 뭐는 안 되네, 유치한 것 같은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내게 능력이 되고 감격이 되는가를 맛보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제가 이번에도요, 미국 집회를 위해서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저에게 온 몸으로 느껴지는 감격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미국 집회를 마치고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 온 내 심령이, 내 세포 하나하나가 감격하는 그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20대 때 제가 이민 가가지고 너무너무 적응이 잘 안 되고 나 스스로가 이 사회에 부적응하자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기타나 치고 뭐 여학생 꽁무니나 쫓아다니고 이런 거는 할 줄 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이거 뭐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이 딜레마 그 자체예요. 전 가족이 이민을 가가지고 한국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미국 생활에 적응하자니 너무너무 제게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 한 1년 반 지나가지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대로 계속 있다가는 못 견딜 것 같아가지고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1년 반 만에 한국으로 나와서 한국에 살던 우리 누나집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요. 그 제가 이번에 집회 마치고 시카고 들러가지고 그 누나한테 내가 정말 맛있는 걸 내가 대접하고 싶다고 생각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석 달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막 숨을 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꿈 같은 석 달이 다 지나고 김포공항에서 그때는 이제 미국 갈 때는 김포공항인데요. 김포공항에 시카고 가는 비행기 올라탔는데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날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하염없이 한숨이 나오면서 자꾸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이 비행기가 지금 시카고로 가는 비행기가 아니고 지금 이 비행기가 시카고에서 한국으로 도착하는 비행기 같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번에도 제가 미국으로 갈 때 또 미국에 일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인천공항에 내릴 때 제 마음 안에 뭐가 감격이 됐나. 복음이 제게 도대체 어떤 능력이 되었기에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미국에 가도 좋고 돌아와도 좋고 뭐 시차로 요새 또 아침에 또 좀 힘들거든요. 오늘도 새벽에 12시 반에 눈이 떠졌습니다. 12시 반에 눈 떠져도 좋고 왜? 설교 준비하면 되니까. 잠을 좀 더 많이 자면 그래서 좋고. 이게 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인생에. 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 하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아침에 새삼 저 찬양이 눈물이 됐던 것은요 한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예전에는요 내 삶을 애워싸는 것은 아픔, 힘듦, 낙심, 좌절, 사람들에 대해서는 섭섭함, 원망. 그런데 어느 날 내 삶을 되돌아보니 그런 부정적인 것, 두려움, 절망, 낙심, 내 삶을 애워싸던 것들이 하나도 다 어디 간지 없어져 버리고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 들어가도 기쁘고 나가도 기쁘고.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아는 복음으로는 이 감격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저에게 어쩌다는 물어봐요. 네 혹시 지금 그 큰 교회 목사 돼가지고 지금 그런 거 아닌가 너 지금? 그거 아닌 것 같아 암만 생각해도. 그럼 너 작은 교회를 한번 가봐라. 어? 이 감정이 이 감격이 똑같이 있는지 너 한번 어쩌다는 뭐 그런 충동을 느껴요 제가. 여러분 큰 교회 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이번에 우리 애가 뭐 공부도 못하는데 막 찍는 것마다 맞아가지고 막 서울대학 들어가고 그래서 누리는 그 감격은 복음의 감격이 아니에요. 우리 애가 삼수를 해도 삼수한 애가 시험 보고 나오면서 또 울어도 죄송해요 이 한마디를 해가지고 억장이 무너져도. 그리고 그날 저녁에 컴퓨터를 뒤져보니까 온 수험생들이 다 억장이 무너져 그렇게 울었다는 말에 안도가 되고 이런 것으로 오는 뭐 희비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감격, 그 뺏기지 않는 감격. 그래서 저는요 그 사도행전 3장 6절 이 말씀은 제 목회에 늘 이 머리 양천에 있는 어떤 그림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하고 이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7절을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건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건 복음의 감격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7절, 이 8절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율법을 의지할 때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그 무엇,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이걸 의지할 때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던 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에 있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 여러분 언제 하나님 은혜가 기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일이 언제적 일입니까? 바울이요, 분당 우리 교회를 아시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살아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로마서를 새로 쓰려고 그럴 거예요. 니들 표정이 도대체 왜 그러냐? 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를 새로 쓸 것 같아. 그 왜 표정이 그러세요 진짜? 아니 설교가 얼마나 이게 무능하면.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 감격, 그 감사. 비행기가 떠도 감사하고 비행기가 내려도 감사하고 애가 시험에 실패해도 근본적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탁이라 그랬잖아요. 이 아이의 진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오죽알아서 그렇게 조치를 취했겠냐고. 재수가 필요하면 재수시켜주시는 거고 삼수가 필요하면 삼수시켜주시는 거고 사수는 거두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위탁해 드리는 자들이 안달복달하는 이 인생에 그런 게 없을 때 찾아오는 이 샬롬, 마음의 평안, 이 감격.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감격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맛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저런 유치한 노래가 눈물 흘리며 부르는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우리가 질문해야 될, 점검해야 될 질문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 거룩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26절을 보세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건요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의가 아니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칭이 사실은 의롭지 않아요. 저는 종종 제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질문을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목사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하냐는 표정인데요. 여러분 모르시니까 저는 알잖아요. 저는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애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서, 그러면서 또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그 의의는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 거룩,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제가 큰 교회 됐다고 기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는 큰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거룩을 추구해야 돼. 거룩. 이 교회가 몇 명 모인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다. 여러분의 가정이 뭐 재산이 얼마고 우리 애가 무슨 대학을 갖고 이런 걸 추구하는 가정이 되면 그건 크리스찬 가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거룩.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을 종종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이 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저는요 참 무지하고 아무것도 없는 목사지만 하나 제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인티머시, 이 하나님의 친밀함이 내 삶 속에서 너무너무 그분과 함께하는 이 친밀감이 제게 감격이 돼요. 이번에도요 이제 미국에서 오면서 이제 이번 주일 설교를 계속 준비하고 묵상하고 본문을 꺼내가지고 읽고 또 비행기 안에서도 한 4, 50분 읽었을 거예요. 계속 그렇게 열몇 시간을 지내다가 이제 인천공항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비행기 아직 그 이륙도 안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핸드폰 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꾹 켜놔도 아직 그거 접촉도 안 되는데요. 그러고는 이제 좀 있으니까 아, 요거 한 12, 13시간 비행기를 탔는데 그 사이에 막 메일이 막 이만큼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메일은 한 번에 확 들어오는데요. 문자는요, 계속 이렇게 들어와요. 그 무슨 효과음이 있는데 이제 까먹었는데, 그러면서 막 고사에 문자가 막 계속 들어오는데요. 제가 짐 찾으려고 이제 서 있으면서 문자를 하나, 그 메일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는데 기가 막힌 메일이 하나 와 있는 거예요. 아, 미국에서 비행기 탈 때도 안 온 메일인데 그 태평양을 건너는 사이에 메일이 하나 왔는데 이 메일이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의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이 아닙니다. 이 청년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겪지 않아도 될 일들, 점점 부모님 두 분이 서로 욕하고 때리며 싸우시는 모습, 콤마 거침없이 저를 버리겠다고 하셨던 말들,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아마 어른들끼리 싸우다가 너무 서로에 대한 이 분이 많으니까 그 어린애한테 이제 막 퍼붓은 것 같아요. 이게 꽉 가슴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장성했는데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글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억울하고 원통하고 화가 늘었고 한 의원에 가서 화병인 약도 먹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 이런 대목도 있네요. 목사님, 제가 망가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고 기운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으며 나는 불행할 거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쓸모없고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단어는 다 제게 쓰여진 것 같으며, 여러분 어릴 때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이 청년을 이렇게 괴롭혔어요. 이런 내용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뭐 다 생략하고 지금 몇 개만 읽어드렸는데요. 심지어는 뭐 자살하고 싶다, 그렇게 자기를 길게 묘사한 이 청년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나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런데 어느 밤 앞에 그런 절망적인 자기 이 딜레마, 모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모든 자기 생활을, 생각을 한 번에 뒤집어버리는 대역전의 그런데라는 접속사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연애, 결혼, 삶의 이야기가 아닌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들었던 관계 회복, 사랑, 연애, 이혼 가정의 심리치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여섯 글자가 제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침 저녁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하루하루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신다는, 그리고 나를 위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감격으로 하루하루 기운을 내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생략하고, 언젠가 목사님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찬양을 부르셨을 때 집에 오는 길에 앉아 가슴에 손을 얹고 울었습니다. 언젠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예뻐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영접할 수 있도록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지금 짐 찾으려고 지금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거기에 카트 들고 지금 이걸 내가 읽고 있는데 비행기 탈 때도 없던 이 글 하나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편지를 통해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 너 다음 주일 설교할 때 이론만 가지고 십자가 복음이 있다 이 소리 하지 말고 복음이 능력임을 좀 알아라. 오늘도 복음이 얼마나 능력을 나타내는지, 어릴 때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아가지고 화병 약을 먹고 있는 그 사람에게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그 찬양이 들려질 때 길거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능력, 이게 복음이다. 이걸 전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 바울이 왜 이미 로마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알려진 사람들에게 왜 이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원한다 그러는 겁니까? 머리로 아는 복음? 이론으로 아는 복음?
옛날 우리 윗대 어른들이 너무너무 순수하셔서 그 복음의 감격을 눈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이 유치하게 느껴지는 이 표현 속에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 감격, 이거는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맛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감격의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보혈, 십자가, 이 단순한 진리의 용어들이 단숨에 그 청년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능력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준 상처 치유를 받지 못해 오늘도 화병 약을 먹어야 될지 모르는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그 청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이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삶을 그동안 애워싸고 있는 것들이 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 삶을 애워싸고 있는 형제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 원망, 울분,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후렴부터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이 찬양이 능력이 되어서 내 안에 이 먹구름을 몰아내는 복음을 맛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여러분이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부르신 이가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이 확신이 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니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은혜의 감격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믿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힘을 내셔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애워쌉니까?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은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안에 그 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나를 애워싸고 있는 것은 치유받지 못한 상처, 여전히 나를 애워싸고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갖고 있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태도, 여전히 나를 애워싸고 있는 것은 하다가 안 돼서 점점 딜레마에 빠져있는 초라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 이제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은혜가 나를 애워싸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나의 인생을 애워싸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는데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할양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메워져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이 은혜가 아니고는 은혜 없이는 우리가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율법이 아니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이름담을 받으려 그런 근거가 없는 그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지만 사모하며 갈망하는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 모이는 은혜의 감격에 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을 꿈꾸며 누룩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와 또 우리 남편과 아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이 교회 안에 십자가 영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그대로 미치지 않는 일만 달라지 깜빡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늪에 빠져 그대로 있을 수도 없고 헤어나와 보겠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늪에 빠져 들어가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율법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청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심령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아들에게도, 아버지 이 능력이 우리들 심령 속에 회복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